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양정철과 김어준이 유시민을 부르고 있다입니다. 최근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갑자기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훨씬 빠른 일정으로 급하게 서둘러 귀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민감한 시기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지난 2020년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죠. 이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대선을 기획하기 위해서 양정철을 불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배경에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이해찬 전 대표 당직에서 물러났지만 아직까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상황 노릇을 하면서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양정철의 귀국과 함께 김어준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오늘 이야기할 인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일단 제가 이 종이를 들고 서 있는 이유는 유시민 이사장, 유시민의 말 중에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 그것도 최근 1-2년 사이에 큰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정리하는 데만 참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 외우려고 해도 도저히 외워지지 않을 정도로 빼곡한 문제적 발언들이 있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고, 왜 양정철과 김어준 사이에 유시민이 있느냐? 양정철은 모두가 다 아는 선거 기획자입니다. 그리고 김어준도 본인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발굴해서 띄웠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문재인을 만들었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낙검수와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김어준 앞에 가서 굽신굽신거리면서 그 방송에서 쪼르르 이제 신하들처럼, 부하들처럼 김어준 밑에서 방송을 합니다. TBS의 뉴스공장 말고 김어준의 그 딴지일보가 찍는 유튜브 방송을 보면 진행자인 김어준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소파에 한참 낮은 자리에 국회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 쪼르르 앉아 있습니다. 참 기형적인 구조죠. 어떤 방송국도 진행자를 그렇게 높이 앉히고 출연자를 낮춰서 앉진 않습니다. 그 무대의 구성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 이건 방송용 세트가 아니라 종교 집회용 세트구나. 보통 사이비 종교에서 이 교주가 말씀을 전하고 그 밑에 신도들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김어준 유튜브 촬영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출연자를 더 높여주거나 진행자와 동석해서 앉는 게 상식인데도 굳이 김어준을 더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진행하게 만든 그 이유, 바로 이들의 방송 자체가 일종의 종교 행사와 같은 수준, 친문 광신도들을 위한 방송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이게 사실 종교 방송이나 다름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지난 4월에 불과 얼마 전에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아주 의미심장한 인물이 출연했습니다. 바로 유시민 이사장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월 본인의 공식 입장문과 사과문을 통해서 다시는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불과 세 달도 지내지 않아서 그냥 팽개쳐버리고 김어준 방송에 나온 거죠. 김어준의 유튜브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노골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도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다고 해서 대선도 진 게 아니다. 시민들이 1년짜리 시장선거에서는 회초리를 때릴 수 있지만 5년짜리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면서 상처입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줬습니다. 이건 역시 참 사이비 종교 행사에서 보는 기법인 것 같아요.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너 많이 아프지, 많이 힘들지? 네 상처 내가 다 감싸줄게. 그리고는 또 전의를 불태우게 만듭니다. 결국 대선에선 이길 수 있으니 친문이 결집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여러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친문이라는 타이틀에 문제가 있다고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유시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친문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상은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돌아보면 수많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 등을 팔아먹으면서 현수막에 문재인 대통령 안 들어간 현수막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책이나 전문성, 능력 등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가, 문재인 대통령 사람인가 아닌가가 후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고, 그렇게 선거를 다 치러 왔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고 말고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그야말로 친문들에게 면죄부를 나누어주면서 우린 잘못한 거 없어, 우린 괜찮아, 이번 선거 졌지만 대선 이길 거야, 같이 으쌰으쌰 합시다, 위로하고 결집하는 아주 노골적인 정치 행위죠. 그런데 저는 유시민이 정치 행위를 한다고 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정치할 자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장관까지 역임한 이 거물급 정치인 출신이라면 자기가 내뱉은 말은, 약속은 웬만하면 지켜야죠. 불과 3개월 전에 반성문을 쓰면서 정치 현안 비평을 안 하겠다고 한 사람이 다른 방송도 아니라 지금 가장 편파적이고 편향적이라고 해서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정치에 대한 비평을 했다는 것,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고 스스로 내뱉은 말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TBS 뉴스 공장 때문에 궁지에 몰린 김어준을 내가 나서서 도와주겠다, 친문들아 나를 보고 김어준을 지켜라, 이런 메시지, 이런 지령까지도 교묘하게 내린 거라고 봐야겠죠. 지난 1월에 유시민이 반성문을 쓴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그리고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 이런 주장을 1년 내내 하던 유시민, 결국 시간이 지나도 검찰이 계좌 추적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드러나자 마지못해 반성문을 올립니다. 이 반성문의 내용 참 구차하고 구구절절합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습니다.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유시민의 반성문 핵심입니다. 막 두 손 두 발 달도록 빌고 있는 느낌이 나죠. 그런데 이 반성문을 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유시민을 향대로 민사 5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하지도 않은 계좌 추적을 했다고 친문들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시달렸으니, 그것도 그 시달리게 만든 가짜뉴스를 퍼뜨린 장본인이, 잠재적 대선주자이자 장관까지 했던 유시민이니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검찰에서도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서 명예훼손 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명백히 허위 사실에 의해서 명예훼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런 법적인 송사에서 본인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이런 구질구질한 구차한 반성문을 써놓고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김어준 방송에서 다시 정치적 의사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한 앞뒤가 다른 모습, 본인이 했던 말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시민 이사장, 주가 조작 등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VIK, 신라젠, 바로 그 신라젠의 모태 있는 VIK의 사무실에서 강의도 했고 뭐 신라젠의 축사도 하러 갔었죠.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에 대해서, 북한이 본인들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미국도 핵 있으면서 북한은 왜 없어야 되느냐, 전형적인 북한의 논리를 펼치다가 김정은을 소년가장이라고 평가했고 계몽군주라고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벌 2세, 3세보다 김정은이 훨씬 더 개혁적이고 혁신적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과연 현대의 정의선 회장,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LG의 구강모 회장 등이 김정은보다 못한 존재인 것일까요? 유시민 이사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2018년 썰전 방송에서는 천안함 폭침, 제대로 규명된 것이 없다면서 정부의 진상조사, 즉 북한 탓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비트코인과 관련된 JTBC 토론에서도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는 전부 다 사기라면서 다 없어질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 2년 뒤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구매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각국의 정부들이 앞다투어서 비트코인을 대체제로 인정하고 법과 제도를 완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식견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죠. 또 20대 남성 비하는 어떻고요? 20대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 자기들은 롤도 해야 되고 축구도 봐야 해서, 그러느라 여자들에게 뒤처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여자들에게 불만을 품는다? 20대 남성을 어리광 부리는
꼬마 아이 취급을 하면서 사실상 남성 혐오 발언을 한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무리하게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면서 국민 정서와 다른 결을 보여줬고요. 이 문제 때문에 저와 MBC 100분 토론에서 한 차례 충돌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정말 희대의 말도 안 되는 변명.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에서 PC를 반출한 게 증거 유출이 아니라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궤변으로 그동안은 유시민 편을 들어주던 법조인이나 변호사들마저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그러한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이탈리아 마피아도 여자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정경심 교수나 조민이 죄를 지었는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발언 또한 남녀차별의 시각 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여성계에서 반발해야 될 여성 혐오적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깐 짚어봤는데도 이렇게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논란들이 유시민 이사장 뒤에 꼬리표처럼 따라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이 유시민을 호명한 이유 그리고 양정철이 귀국하자마자 저는 유시민을 띄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면을 조금 돌려볼까요? 2019년에 있었던 노무현 재단 콘서트에서 김어준과 양정철과 유시민 이 세 사람이 같이 토크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그 자리에서 양정철이 유시민은 과거에 장관도 했고 고위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대선주자로 나오라는 말을 이미 2019년도에 양정철이 한 겁니다. 그 양정철이 귀국을 했어요. 그 시점에 맞물려서 유시민이 김어준 방송을 통해 노골적 정치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뭔가 맞물려가는 톱니바퀴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왕을 만들어서 문재인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서 자신의 지금 누리고 있는 회당 200만원의 출연료 이 압도적인 주의를 유지하고자 하는 김어준 그리고 킹메이커가 되어야만 하는 양정철이 동시에 유시민을 띄우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가 되면 훗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친문이나 친노 정치인들이 과연 피해 숙청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지사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는 친문이나 친노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정권 교체되는 것만큼이나 부담스러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강력한 친문 후보를 띄워야만 하는 것인데 서로 최종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당선이 되어도요 상대편 경선 후보가 친문 후보가 굉장히 비등비등한 지지율을 보여주면서 1, 2위 싸움이 엎치락뒤치락하면 결과적으로는 경선에서 당선이 되어도 민주당 최종 대통령 후보가 되어도 이재명 지사가 이 친문 세력을 우습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로 나오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으로 대선 경선에서 승리해서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의 구조가 대선 후보 위주로 재편이 되면서 아무리 지금 국회의원 의석수가 많아도 친문이라는 세력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일부는 이재명에게 붙을 것이고요. 일부는 힘을 잃게 되겠죠. 그러면 문재인의 퇴임 후 안이라던가 유시민, 김어준, 양정철 이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역할은 인정받겠지만 지금 누리는 부귀 영화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문 후보를 만들어서 적어도 이재명에게 위협이 될 수준으로는 키워야 한다는 게 김어준과 양정철의 공통된 역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친문이 이재명과 협상을 해서 서로 안전보장, 서로 지켜주자, 딜을 하더라도 이 협상 카드가 생기는 셈인 거죠. 근데 지금의 이낙연과 정세균의 지지율로는 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정철이 급히 귀국해서 시간을 벌면서 유시민 띄우기에 들어갈 것이고요. 김어준이 유시민을 불러낸 것도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유시민도 정치 안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논란이 될 만한 방송에 출연해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 이제는 그 필요성이 생겼죠.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만약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된다면 검찰도 수사를 계속하는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민사재판 같은 경우도 차일피일 질질 끌리면서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미리 판사가 조국 재판 완전히 질질 끌어버렸던 것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들 보면 유시민도 본인이 대선에 출마해서 어느 정도 힘을 얻어야만 이 재판에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겠구나,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김어준과 양정철, 유시민 각각의 니즈가 맞아 떨어지면서 저는 유시민이 새로운 친문 진영의 구심축 역할을 하게 될 걸로 전망을 합니다. 5월 중순 하순이 되도록 정세균과 이낙연의 지지율이 특이점 이상으로 반등하지 않는다면 친문 진영 내부에서도 이 두 사람으로는 안 된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유시민이 나와야 된다고 할 게 분명한데요. 그때 제가 오늘 간략히 정리해드렸던 유시민의 문제적 발언들, 문제적 언행들, 참으로 경솔한 말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입지, 권리,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대선판을 흔들려고 하는 이 싸구려 정치 기획자들의 술수, 이전에는 통했지만 이제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며 알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정철의 갑작스러운 귀국, 3개월 만에 약속을 어기고 정치 발언을 한 김어준 방송에 복귀한 유시민, 그걸 위해서 흐뭇하게 내려다보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김어준까지, 이들 3종 세트가 다가오는 대선에서 분탕질을 치지 못하도록, 민주당 내부의 분탕질이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겠습니다만 또 다른 수작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팩트를 따라가면서 과거의 역사들을 잊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팩트, 양정철과 김어준, 유시민을 띄우기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여러 정황들이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유시민 절대로 정계에 복귀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적 발언들을 너무나 많이 한 사람입니다. 특히나 20대 남자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또 60대 이상 노인들을 향해서도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 공적인 책임지는 활동을 안 하는 게 좋다는 망언을 남겼었죠. 정작 본인도 그 이상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발언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대를 갈라치는 사람들, 진보 보수를 갈라쳐서 국민을 두 쪽 내고 분열시키는 사람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 정치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다음 시간 저는 또 다른 팩트로 돌아와서 여러분께 진실을 알리면서 함께 싸우겠습니다.